빨리 가. 아, 괜찮아. 얘들아, 얘들아. 들었어? 우리 교회에 해피데이 전도행사 하잖아. 전도 가장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무려 모험과 환상이 가득한 곳, 사랑의 낙원, 롯데마트 자유용권을 준대. 우와. 롯데마트? 그럼 무조건 우리가 받아야지. 근데 너네 예비신자는 작정했어? 신수성가의 축복은 예비신자 작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다들 알고 있지? 난 아직 누구 전도할지 못 정했어. 근데 우리 또 전도해야 돼? 이놈의 전도. 도대체 전도는 왜 하는 걸까? 내 몸뚱아리 하나 교육은 힘든데 누가 누굴 데려와. 맞아 맞아. 코로나로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는데 대체 누굴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 거야? 왜 자꾸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하라고 하는지.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하라는 게 너무 많아. 오, 동감. 그리고 맨날 전도하라고 해도 나는 나 괴롭히는 은경이 같은 친구한테는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지도 않아. 최은경, 차은경. 근데 형님까지 같이 갈 생각하면 생각도 하기 싫어. 얘들아, 모여봐 모여봐. 혹시 우리 목사님 우리가 전도해서 한 명 데려올 때마다 하나님한테 뒷돈 받으시는 거 아니야? 전도 왜 해야 되는지 진짜 궁금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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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바로 전도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 아,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들이잖아. 그러니 당연히 전도해야지. 그건 나도 알지만 우리 같은 어린아이들이 친구 한 명 전도한다고 이 세상이 뭐가 달라질까? 얘들아, 부정적인 얘기는 그만. 내 찬양 속에 답이 있으니 잘 들어봐. 주의 안녕.
같진 않고 주님의 명령 따라 행할 때 위로의 성령 함께 하시네. 잘 들었지? 우리가 하는 전도가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한다면 그늘 지은 이 세상이 조금 더 천국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래, 우리 이왕 하는 전도 기쁨으로 힘차게 전도해보자. 이렇게 된 거 우리 힘차게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 그래, 좋아. 알았어. 네, 그러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아, 애들아, 더 힘차게. 어서. 자, 이제 준비됐지? 더 크게 하는 거야. 구호 준비! 준비! 할렐루야! 구호 시작! 120 전도, 120 전도, 120 전도, 해피데이 6일 0.5일 전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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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신자 1차 선물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비신자를 작정하신 분들 나가시면서 그래서 텐트처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아서 가서 전달해 주시고 예수님을 모르시지만 이번 해피데이에 꼭 아빠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꼭 전도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가정이 되면 좋겠어. 하나님이
저번 주에 제가 아빠한테 교회 가자고 했던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뭐 아빠 생각을 해봤는데 아들이 가자고 하면 한번 가지 뭐. 그럼 이번 주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어 갈게 갈게. 어야 아빠 출동 끄라. 예. 아빠 교회를 나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잘했다. 나도 갑자기 생각난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해. 그 친구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이 찬양을 들려주고 싶어. 부정적인 말 그만하고 우리 세상을 향해 전도하러 가볼까? 그래